두 번째 특징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여구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께서는 오늘 네. 특징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E&D 가져왔습니다. E&D. 자, 2차 전지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아주 강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도 네.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재료가 시장에서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IRA 감축법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약간의 위기를 맞았었지만 그에 반해서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너지, SK온 같은 경우에 북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예. 이 소재에 대한 그런 혜택 캐파가 커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E&D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E&D라는 기업 자체는 원래는 촉매 시스템으로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촉매 시스템 자체의 매출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유럽의 원자재법에 따라서 이 원자재법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E&D다. 즉 중국에 대한 그런 탈중국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을 담당하는 특히 E&D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이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 전구체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하이니켈의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 이 E&D의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1위 양극재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유미코어 향으로 있어서 이 독점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거기서가 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 환경부가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이 촉매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실적 부진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를 충분히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E&D의 앞으로 이 전구체 사업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체질 개선이 아마 이 소재 업체 쪽으로 체질 개선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밸류체인의 E&D가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된다면 매출적으로 또 E&D의 그런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치적인 자리가 단기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가적인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E&D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로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매수세를 보더라도 외인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뭐 사모펀드 기타 금융까지 모두 다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기 드문 그런 수급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E&D 2차전지 쪽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좀 강하게 가거나 아니면 포트를 또 방어해줄 수 있는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D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D 이제는 2차전지 소재업체로 이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진출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 종목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장만 해도 무려 12%가량 큰 폭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소입형 전구체 요 대량 생산 능력이 국내 유일하대요. 자,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 바로 E&D를 살펴드렸으니까 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짝 특징주 신성 E&D와 함께 이렇게 E&D 살펴드렸습니다.